하이 피치스. 나는 태광. 나는 현준. 해위. 본인만 할 수 있다 하는 신체 동작이나 특이한 부위 같은 거 있어? 오, 뭐? 응? 저는 이거만. 이거 빨리 카메라 돌려. 혀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기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 징그러울 것 같은데 약간. 오케이, okay, let's go. Okay. It's clock time. 부러뜨리기 시간이라고. 오. 이거는 전혀 안 맞아. 아니? 뭐 네. 나도 그래. 네, 고마워. 우와. 저거는 진짜 관절 꺾인 건데? 저건 진짜 잘못하면 사람 죽어요. 우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분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거는? 그런 사람들이 약간 그 영화 같은 거 스턴트 해도 되겠는데, 약간 그 이렇게 못 꺾는 거 그냥 바로 안 죽겠다, 어차피 안 죽으니까. 진로를 찾아줬어. 어차피 안 죽으니까 못 꺾는다.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좋은데? 세상에서 제일 혀가 긴 사람? 전 좀 대충 4인치 보다 길다. 그럼 4인치면 대충 몇 센치죠? 12cm 정도. 아, 4, 에? 에? 혀가 12cm. 아, 4인치가요? 12cm? 와. 아, 근데 키스하면서 지리겠다. 키스를 한다고 해서 이 목까지 들어갈 거야. 키스하다가 콕콕콕 이럴 거 아니야. 오, 대박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대? Like a weird genetic mutation that you have. So I have no cartilage in my nose. It's a pretty typical nose just from looking at it, but squish it down, pops right back up. 와, 코뼈가 없는데 저렇게 예쁘다고? 코뼈가 없는데 저렇게 높아? 저게 가능한 건가? 부러워. 뭐지? 어떻게 이게 서 있는 거지? 연골인가? 연골도 저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 이 연골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저걸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 거지? 근데 키스할 때 좋겠다. 코 안 부딪혀서. 아. 코가 높지 않아서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오! 네? 와, 근데 대박. 사실 제가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안에서 혀 꽂아가지고 놀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자기가 자기를 키스하는 것도 해도 되겠네? 아, 그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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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갔는데 혓바닥에 혓바닥 이렇게 이 느낌이 그게 있어가지고 가능하대요. 다만 이제 나랑 내가 하는 약간 그 느낌이. 아, 뭐지? 약간 굳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세상에. 와, 첫 키스를 한 살 때부터 가능하셨네. 첫 키스 나 자신. 아, 그렇죠. 키스 못해. 아, 키스는 못하죠. 키스는 그 혀 둘 가려야 돼. 아까 전에 저 그 혀 가른 사람의 저게 가능했으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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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벽. 사람들이 내 발을 불러가는 게로. 응? 어? 응? 와, 엄청 기신데? 무릎까지. 저 팔 길이 내 다리 길이. 제 다리보다 길 것 같아요. 저런 여자가 안아주면 두 번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감겨서? 약간 아. 강동원 다리 느낌? 아. 그 두 번 감기니까. 어, 고마워. 어떻게 유용할까? 이 팔이 있으면? 멀리 있는 걸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높이 있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휴지 달라고 할 때도 좀 편하겠다. 아, 신발끈 묶을 때 우리가 허리 이렇게 딱 숙이잖아. 그냥 약간 여기서. 아, 여기서 편하다 약간 이럴 것 같아. Bro, I am a person. Just because I can. 오! 오! 에? 에이, 저건 아니겠지. 이 옆쪽 뼈가 없어서 되는 거네요. 아, 여기 뼈가요? 아니, 이 쇄골뼈가 없다고요? 쇄골뼈가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 대단하지 않아? 대단한 걸 넘어서는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박수 칠 때 이렇게 치면 돼. 와. 와, 진짜 신기한 사람 많다. 세상이 넓다.
진짜 신기한 게 보통 이런 걸 할 때 위로 돌리잖아요. 맞아. 대부분 다 위로. 근데 이 사람 밑으로 그냥 가운데로 쏠린 다음에 이렇게 쑥 들어가. 와, 아니 절대 안 되는데? 이걸 모아서 이걸 내리는 거야. 오, 위로하면 그럴듯해. 위로하면. 아, 위로하면. 오케이. 형이 다음에 틱톡 찍는 걸로. 오케이. 나다. I do this thing where I walk on my toes. And it's like a normal thing. Like I've done it since I was a kid. But I just look down and it's the most unnatural looking thing. I want to know if other people can do it. Like, watch this. Watch it. Oh. What? 와, 발가락 근력 봐, 세상에. What is that? 와, 근력이. 키가 커 보일 것 같아. 키가 크다고요? 응, 그렇게 걸어다니는. 아, 그쵸. 그렇게 걸어다녀야 되나요? 에? 더블 엄지요? 더블 엄지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근데 저걸 유쾌하게 잘 극복하셔서 다행이다. 좀 신기한 것 같아. 원래 이런 거 있으면 아픈 상처니까 막 숨기는데 이것도 이제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 차이야. 맞아요. 외국 사람들은 괜찮아,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걸 좋게 바꾼단 말이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숨긴단 말이야. 이 차이거든. 왜지? You should see a bat. 팔꿈치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잠깐만, 이 사람 아니 그런 정도를 넘었는데 이... 아, 이 정도면 빠진 거 아니에요? 아 저거 따르게 하나 가지고 태어나셨구나. 근데 죄송한데 손가락 말고 딴 거를 봐가지고 손가락 잘 안 보였어. 아, 손가락은 요만한데 딴 게 너무 컸어가지고 이런 성격 너무 좋네. 솔직한 성격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도 동참했습니다. 사실 저도 동참했습니다. 손가락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예쁘면 마음이 예쁘면 그렇죠. 가장 놀랐던 거는? 저는 이거. 와, 그거는 너무 신기해. 갖고 싶은 능력은? 혓바닥인 거. 아,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도에서 혓바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저 혓바닥 긴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 맞아요. 혹시 경솔하지 않다면 그런 의도가 뭔지 제가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 아까 봤던 거.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안녕! 빠이!